타이틀. 이런 푸싱 맞는 거예요. 이런 푸싱 맞는 거예요. Nope. 자, 오늘은 그 서비스, 우리 판이 서비스 들 때 뒤에서 리시브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오늘은 어떻게 스트로크를 해야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판이 서비스를 넣었을 때 뒤에 사람이 상대방이 치기 전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을 따라가다 보면은 순발력이나 어떤 것들이 떨어져요. 항상 상대방을 칠 때 내가 미리 한번 반응을 하고 따라가 주는 연습. 예전에도 제가 그 유튜브 찍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항상 상대방이 공을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으로 반응을 하고 따라가 주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를 봤을 때는 이쪽 백핸드로 오는 걸 상당히 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공을 잘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못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백은 다 누구나 좀 더 약해요, 포핸드보다는. 그리고 거리가 짧고 빠르기 때문에 내 몸보다 공이 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거든요. 가능하면은 이 공이 내 등 뒤로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두 번째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굳이 공을 갖다 대거나 먼 쪽으로 보내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 대각선이죠. 대각선. 백에는 대각선을 치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보통 백 쪽으로 공을 리시브 해놓고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치면은 상대방이 그 공을 멀리 갈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은 멀리 보내는 만큼 이 공이 가는 시간도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공을 보내면은 코스가 길어지고, 코스가 길어지면은 이 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직선으로 치라고 하고 싶어요. 직선으로. 그리고 리시브를 하실 때 그냥 공을 갖다 대서 짧게. 자, 카메라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이쪽으로. 예! Yeah. 이렇게 칠 때 그걸 갖다 대니까, 짧게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푸싱을 밀고 들어와서 푸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공을 직선으로 칠 것 같으면은 드롭게는 보다는 조금 더 스윙을 빠르게 해서 네트에 길게 보내는, 좀 빠르게 보내는, 조금 때린다는 느낌으로 맞는 순간에 더 끊어치셔야 돼요. 툭. 그래서 네트에 최대한 붙여서 공을 쳐버리면은 상대방이 푸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오히려 공을 짧게 돌리다 보면은 공이 느려지거든요. 공이 느려지면 상대방이 푸싱하기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은, 백으로 오면은 짧게 치는 게 아니라 네트에 붙여치는 연습. 툭! 이렇게 네트에 붙여치는 연습. 이렇게 네트에 붙여면은 상대방은 푸싱보다는 헤어핀이나 언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리시브 자꾸 멀리 높게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갖다 대지 말고. 친다! 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게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처럼 공을
툭, 툭, 밀어주는 연습. 스냅, 이거 스냅으로만 쳐야 돼, 스냅으로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면은, 툭, 끊어서, 툭, 대지 말고, 툭, 툭, 툭.